행사장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뉴욕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이고 견고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은 현대차의 막내 SUV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엔트리 SUV를 이광국 부사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는 배우는 남의 시선보다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트렌드 SUV입니다. 첫 차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엔트리 모델이자 세계 시장을 겨냥해 출시하는 글로벌 신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현대 SUV는 특정한 장소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메뉴는 고객의 지향점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이 차와 함께라면 어디든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기회와 가능성의 의미를 담아서 장소라는 뜻의 메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메뉴는 현재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4월 첫 선을 보인 뉴욕 모터쇼에서는 컴팩트하지만 견고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각국 취재진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글로벌 최초로 출시된 인도에서는 출시 2주 만에 세그먼트 내 2위에 랭크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메뉴 쇼핑 컨셉은 1인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SUV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9.2%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추세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혼밥, 혼술, 혼영, 혼낙처럼 남의 시대는 불리지 않고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는 1인 라이프 스타일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나에게 집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혼라이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을 신차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디자인은 전통적인 SUV의 볼드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작은 차체에도 넓은 실내를 구현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곳곳에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아이코닉한 메뉴만의 디테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루프와 사이드 미러 칼라 그리고 나게타 그릴도 바꾸실 수 있고 반려동물 용품이나 캠핑 용품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의 한계를 한층 넓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차, 엔트리카일수록 감각이 쉬운 안전사양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경쟁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핵심 지능형 안전기술들을 메뉴는 엔트리 수입부터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또 특별히 매거진을 기획하시고 제작하시는 박지호 대표님과 배뉴를 담당하는 젊은 실무자들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배뉴는 국내 시장에서 연간 15,000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최적의 SUV이자 안전하고 운전하기 편리한 생애 첫 차로서 그리고 나의 혼라이프를 위한 동반자로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자단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 현대자동차는 SUV 작업 전반을 커버하는 든든한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들고 시장과 기술을 주도하는 마켓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뉴의 연구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을 맡은 세 분과 함께 배뉴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 전해주실 전지은님, 연구개발을 담당한 정우영님,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한 배일랑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배뉴를 완성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함께 하셨는지 세 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얼 세대가 바라보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지은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 디자인센터 전지은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까지 장마
하고 또 뮤지컬 배우의 기기를 해서 열창하면서 기념의 여주인공이 됐다가 또 세상을 구하는 여전사가 됐다가 자동차 저만의 아티스트가 되어준다고 할까요? 오늘 베뉴 디자인 얘기하기로 저희 자리에 섰는데요. 저희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SUV 라이너의 만점 펠리세이드를 선보였죠. 이어서 오늘 새로운 현대차 디자인 방향성인 센트럴 스포티니스를 온전히 담은 두 번째 SUV이자 막내 베뉴를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플레이어가 그 고유의 역할과 뚜렷한 존재감을 가지면서도 마침내 한 팀으로 조화를 이루는 현대룩. 이 현대룩의 처음과 끝, 즉 힘과 혼을 오늘로써 모두 소개해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펠리세이드는 우리 가족의 공간을 진정으로 보기는 했던 차라면 베뉴는 운전자 자신이죠. 나를 온전히 알아주고 나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 뿐만 아니라 엠티네스터들에게도 도심주행을 위한 소형차의 니즈가 굉장히 큰데요. 경차는 조금 불안하고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베뉴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베뉴의 첫인상을 당당한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소형 SUV이지만 차의 몰림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커 보이면서도 다부진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요. 마치 몸집은 작지만 깡깡한 피플테리어 같은 캐릭터로 현대차 SUV 라인업의 존재감 확실한 막내랄까요? 하나의 스킨으로 이어진 후드가 시각적으로 차량을 더욱 단단하게 보이게 해주면서 격자무늬의 캐스케이딩 그립이 전면부에 강도하고 묵직한 인상을 완성해줍니다. 더욱 와인에 보이는 범퍼와 팬더의 풍부한 조립, 거기에 과감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마치 차를 통째로 한 바퀴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원시원하고 풍직풍직하면서도 좋은 포지션은 그대로 살리고 기본기로 자세만 잡아둔 디자인이 베뉴의 큰 장점입니다. 저 멀리서도 한눈에 가림되는 뚜렷한 아이덴티티, 바로 아이코닉한 도형을 디자인으로 승화한 재미있는 신호는 베뉴의 프론트헤드램프의 큐브 모양 DRL에서 시작이 됐어요. 리어램프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패턴이 바뀌는 렌티큘러 렌즈가 적용이 되었고요. 거기에 실내 디자인까지 같은 테마로 이어집니다. 기어 모드, 주행 모드 변경 스위치, 에어벤트, 동종 컨트롤까지 고형적 감각이 곳곳에 숨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동급 최대 8인치 스탠레스 디스플레이로 저 같은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시인성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베뉴는 현대차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신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없었던 차종인 소형 SUV를 디자인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역시 고객의 공간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차다 보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의 아주 밀접한 협업이 이 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연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앞좌석 시트에 백보드를 슬림하게 깎아내서 레그룸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 후석 시트의 각도를 최대 26도로 극대화해서 소형차에서는 포기하기 쉬운 뒷좌석 탑승객의 편안함도 최대한 높였습니다. 마지막 컬러에 그 하늘 아래 같은 립컬러는 없다는 말 혹시 아세요? 미묘하게 각기 다른 색조 화장품처럼 베뉴는 10개의 원컬러와 11개의 투톤 컬러를 갖고 있는데요. 무려 21개의 터널 옵션을 통해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컬러 조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스몰 주얼리를 즐겨하는데요. 지금 혹시 화면을 잡히나요? 화려한 명품은 아니지만 저한테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 미니멀한 주얼리들처럼 그 무엇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나만의 가치를 베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베뉴는 그냥 물리적으로 혼자가 아닌 홈라이트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순간과 그 영역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저의 행위인사 아이템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베뉴가 소형 SUV 시장의 작은 거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디자인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형 홈센터의 정명입니다.
개발하는 기간 동안 가진 양으로 더 예쁜 아이들을 많이 깨닫으신 거지만 앞으로 여러 분의 예쁜 아이들과 함께하는 개념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개념은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합리적인 승계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알찬 실용적인 상품명 능력을 갖춘 투명 SUV입니다. 먼저 실제로 개념을 타보시면 업보개념으로 실내에서 느끼는 공간도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전장은 짧지만 전구를 높이고 전복을 넓혀서 와이드하고 안정감 있는 비례로 제어를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통해 단단한 허브임을 외관을 표현했고 키가 크신 분이 타도 여기 있는 핸들과 저처럼 체격이 있어도 충분한 숄더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다양한 수납 공간과 최대 수준의 러기지 공간을 제공합니다. 제가 한번 개념의 수납 공간이 얼마나 편리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기지 삶의 편의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달 러기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수납이 편하도록 이렇게 높여서 수납을 하고 짐이 많을 때에는 아래 일반으로 높이를 낮춰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체처럼 커버를 채워 수납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짐을 높게 쌓아야 하거나 큰 짐을 실어야 할 때 트램프를 따로 빼서 보관하지 않아도 2열시트 뒤쪽에 슬라이딩 공간에 보관할 수 있어서 수거함을 접재는 편리해지고 공간을 내봤습니다. 앞서 이광복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차에서 혼자 타는 차에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십니다. 홈라이프를 더 잘 즐기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내가 즐겨야 합니다. 개념은 소형 SUV 최초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고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보조, 하이빔 보조를 등을 선택해서 다른 편의사항보다 운전자의 안전에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도 준비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타는 차라고 해서 드라이빙의 재미를 놓칠 수 없습니다. 개념 역시 운전하는 재미를 위해 스마트 스트링 1.6 가솔린 엔진과 아이오티 무단 가속기를 탑재해서 매끄러운 주행감과 충분한 동력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SUV로서 다양한 장점을 갖췄는데요. 무엇보다 강렬한 난이감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스티어링으로부터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과 익숙하신 분들까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UV로서 오프로드의 주행 성능도 강화하고자 젊은 홈로드의 모델을 탑재했습니다. 눈길, 지능, 모래, 우면 상태에 따라서 모드를 선택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성은 소형차들의 선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념은 리터당 13.7km라는 공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 차 내외의 소음 방지 구조를 최적화를 통해서 설명적이고 부드러운 엠브레이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애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조용하고 안락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애니는 저 외에도 많은 수많은 연구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과 노력 끝에 개발된 신차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니와 함께 즐거운 홈라이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니의 마케팅 활동을 소개해 주실 담당자 배혜라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라이프 SUV 메뉴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국내 마케팅실 배혜라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살거나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맞추기 위해서 굳이 애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혼자서도 참 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홈라이프라고 생각했습니다. 벤이는 이런 홈라이프를 위한 SUV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멋진 홈라이프를 위한 브랜드로 자리되긴 할 겁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에 이사한 지 한 3년하고 일주일이 지난 날인데요. 벤이 런칭을 준비하면서 이 차의 주요 고객은 저처럼 이제 사회생활에 눈을 좀 뜨기 시작하고 또 차에도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딱 제 또래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배뉴를 계약했는데요. 배뉴는 홈라이프를 즐기는
가격은 수도권 속기 기준 1,473만원, 산지 스트림 알리티 기준 1,620만원부터 시작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플러스는 디자인 스페셜 트림인데요.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노트 컬러에 따라 바뀌는 신들러의 배치, 다양한 신들 패턴과 인테리어 포인트까지 특별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앞서 디자인 콜에서 발표하셨다시피 총 21가지의 외장 컬러 조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디자인 스페셜 트림인 플러스와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TX 커스터마이즈 아이템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고객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수백 가지의 다른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데니는 고객 여러분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고자 역대급으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좀 와서 날씨가 좀 쌀쌀하셨죠? 그래서 옆구리 시린 건 참아도 이 무릎 시린 건 못 참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에선 무릎 워머가 세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트윗스 패키지도 풍성해졌는데요. 예컨대 아이소픽스에 고정시킬 수 있는 페타 시트가 있어서 소중한 우리 아기를 태우듯이 안전하게 반려동물로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들이 행사장 1층에 라이프스타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직접 보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도 홈라이프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획절 시간 진행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대회 차량에 담긴 의미처럼 런칭 행사부터 시승까지 오늘 하루 대회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께